경기도 뭐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.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,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, 눈팔 등을 때려 전치 구두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.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. 그런데 이 사진은 가해 엄마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 카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데 카톡 프로필에 이 사진을 올린 시점을 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. 7월 19일에 프로필 메인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전지를 내린 날입니다. 학교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딸을 데리고 긴급하게 귀가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황이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굳이 카톡 프로필에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? 그러니까 인근 학부모들 입소문이 퍼지고 혹여라도 이 사건이 이동관 정순진처럼 권력이 개입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입니다. 더 적절치 못한 건 그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에요. 아이의 이런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한 겁니다. 초3이 초2에게 가한 폭력이 그것도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라고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. 문제는 이 새로 선임된 김승희 비서관이 김여사 대학원 동문이라는 점인데요. 이벤트 대행사 대표였던 김 비서관은 김여사와 지난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에 함께 등록했죠. 김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10년 이상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이어왔다고 합니다.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이 홍보 기획 업무도 맡았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공석이었던 의전 비서관의 김승희 선임 행정관을 임명했습니다. 김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야당은 인사 파문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. 한민정 기자입니다. 김승희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의전 비서관에 정식 임명됐습니다.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지난달 10일 사퇴한 지 36일 만입니다.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의전비서관 공백을 메우려는 인사로 풀이됩니다.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행사와 의전을 챙기며 보좌하는 핵심 참모입니다. 김 신임 의전비서관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 출신으로 김건희 여사와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비외교관 출신이 의전비서관을 맡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한 인사 파문의 끝은 김건희 여사 최측근의 승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국민 여론은 무시한 채 오로지 최측근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대통령실의 편협한 인사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. 한편 김건희 여사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동물권 단체와의 비공개 오찬, 빨래방 봉사 등 공개 일정과 단독 일정을 소화하며 활발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. JTBC 한민정입니다.